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한 뉴스, 뉴스비 시간입니다. 한 회사에 비서로 입사했는데 업무를 핑계로 회장에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경찰 수사 과정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 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에 비서로 지원했습니다. 지금도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에는 임원을 수행하거나 경영지원 업무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입사 후 회장이 직원들에게 내민 서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.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한다거나 서로 합의에 의해 직원 간 성관계나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서약서에는 합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사무실 분위기는 강압적이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. 자기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하면 화를 엄청 내거든요. 꾸민시려고 욕하고 그래요.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피해보는 거라고. 취재진이 입수한 사내 업무 공지입니다. 모든 직원들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이며 이를 피한다면 퇴사 조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합의에 의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. 취재진이 만난 직원들은 실제 회사 안팎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. 빠지면은 뭐 회사를 퇴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, 첫날. 이 회장은 직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. 아, 경찰이 거기. 네, 연락 왔어요. 옆 앞서에서 했는데 전화하는 게 찍혀있대요. 그래서 알았어요. 직원들은 성적인 것 외에도 회장에게 임금 체불과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한 번이라도 배당금 준 적이 있어요?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제가 투자한 금액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.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야.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회장에게 돈이 묶여있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웠다는 겁니다. 일부 직원들은 이 회장을 위력에 의한 가늠과 카메라 촬영,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이 중 위력에 의한 가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고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넘어가 수사 진행 중입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 이 회사에 저희 취재진이 직접 지원해 면접에 들어가 봤습니다. 비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은 물론 성희롱성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.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. 취재진은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성인용품 회사에 비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. 면접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직원하고 그 용품을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한가요? 이게 다 성희롱이에요. 전부 성희롱이에요.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. 이건 그냥 통신매체 이용 음란입니다. 바로 범죄, 바로 범죄. 안녕하세요. 이 회장을 찾아가 취재진임을 밝히고 입장을 들어봤습니다. 그는 사내 성행위가 이뤄진 건 맞지만 업무상 필요했고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. 왜냐면 우리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일적으로 성적인 알고리즘 만들려고 하는 건데 위에서 내가 시켰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내가 수사기관에서 얘네가 즐겼다 팔아.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생활이 어렵다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혔습니다. 사업하다면 그럴 수 있잖아.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.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당연히 오죠.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제가 하나씩 다 파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집도 지금 관리비도 못 내고. 취재 결과 이 회장은 과거에도 직원들의 월급을 9,800만 원가량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 임금 상습 체불자 명단에 올랐습니다.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고용된 분들한테 별도의 투자금 받은 거는 반환이 안 된 거는 맞나요? 아는데도 투자하는 거예요. 못된 아니었어요. 이 사업 알든 다 알아요. 그래서 하는 거예요. 전문가는 직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니까 너도 동조했어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.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힘들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모든 건 모두 합의에 의한 거니까 다 네 책임이야. 나는 책임지지 않아. 라고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여요. 이 회장은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비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